스트리트 파이터 2 모든 캐릭터 엔딩 한글 자막 음성 시상식이 시작되고 관객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챔피언은 어디 있지? 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의 팬들은 류가 어디에 있냐고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다음 도전을 찾아 떠났다. 시상식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겐 싸움만이 전부일 뿐이었다. 캔! 오, 엘리자.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지?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 해야 해요. 엘리자. 헤이, 바이슨. 날 기억해? 나와 찰리를 기억하냐고? 캄보디아에서의 사건을 기억하냐고? 그래, 기억한다, 가일. 이젠 애송이가 아니군. 그때는 애송이였는데 말이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나를 없애라. 그만둬, 여보. 제인? 제발, 여보. 바이슨을 죽인다 해도 찰리는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 또한 악당이 될 뿐이라고요. 저 자식과 같은 사람 말이에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두고 떠났는데. 아빠, 제발. 엄마와 나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해요. 에이미, 에이미니, 나의 소중한 에이미. 차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여보? 내 사랑,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잠시 깨어난 기분이야. 기나긴 악몽에서 말이지. 당신을 사랑해, 제인. 아버님, 당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바이슨을 응징했고 그의 불법 약물 또한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이제 아버님도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갈 겁니다. 젊은 아가씨로 말이죠. 지니, 너는 나의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 지미? 누구세요? 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블랑카예요. 나는 아들을 잃었지. 비행기 사고였어. 브라질에서 말이지. 그때는 단지 어린 소년이었어. 잠깐 멈춰봐. 그 발찌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너의 생일에 선물로 준 것이지. 엄마. 지미야. 엄마. 결국 나는 돌아간다. 나의 가족들 곁으로 떠나 있었지. 너무나도 긴 오랜 시간 동안. 3년 후. 아빠, 저 사진은 뭐야? 그냥 단지 너의 아빠란다. 아빠의 지난 삶이었지. 장개풀 동무. 동무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했어. 보여주었단 말이지. 소비에트 정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에트 정신. 이제 시간이 되었군. 축하를 할 적당한 때군. 러시아 방식으로 하자고. 대통령 각하, 춤을 잘 추시는데요. 그런가? 자네도 알다시피 이게 내 젊음의 비결일세. 모두 다 함께 댄스를 즐기자고. 자, 나의 제자들아. 이제 너희도 알다시피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정신력과 그리고 육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면 말이지. 너희들은 생각하겠지. 내가 게을러질 것이라고 말이야. 단지 내가 우승했다는 이유로 말이지. 아니야. 힘든 수련을 계속할 것이야. 그리고 말이야. 나베도 많이 먹을 것이다. 혼다는 나베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집중하였다. 음식과 우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